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를 떠시네. 아니, 제가 지금 좀, 밖에 아, 나와가지고, 네. 예, 집안에서 좀 아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하긴 좀 그래서 잠깐 나왔거든요. 네.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8년생 42이거든요. 78년 생일은요? 우리 언니는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거의 그 뭐지? 굉장히 작년에 최고조로 직장에서 최고조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오다가 제가 부서를 이동을 했어요. 제가 이동해 달라고 부서, 해서. 부서, 부서. 네네, 네. 부서를 이동했는데 여기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계속 따라붙어서요. 잠깐요. 네. 일단 또 언니 얘기는 또나좀 이따 듣기로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부서를 이동해달라고 했던 거는 본인이 해달라고 했던 거는 뭔가 회사의 문제가, 그러니까 회사의 생활하는 문제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할때 너무 이렇게 좀 차별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되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억누르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일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좀 제가 뭔가 이렇게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제가 그 해당 부서에서는 경력이 제가 제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또 왔던 그 부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은 작년부터 막 이쪽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어차피 저는 이제, 나가는 삼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부서로 이제 이동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되게 냉랭하고 뭐 저한테 말을 걸어주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정말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냥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뭔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막 고독하고 외롭고 막 이런 거였어요. 정말, 아,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뭐 수학처럼 1 플러스 1은 2라는 것처럼 뭔가 뚜렷하게 보이면은 뭔가 해결책을 찾고 대안책을 막 찾겠는데 상황이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제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일을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팀장님이 이렇게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잘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잘 하기를 바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이제 좀 트러블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걔가 회사 생활이 지금 혼자 하는 개인 사업도 아니고 단체 생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생활 그 무리에서 굉장히 혼자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막좀 트러블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제 막그 저보다도 좀 일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막그뭐 업종을 바꾸 너 여기가 안 맞으니까 아예 그냥 다른 일을 해라라는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제가 막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막그막입막 속에서 막그 답답하게 심장이 답답할 정도로 막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막
아, 이게 진짜 막 내가 진짜 능력이 진짜 없는 건가? 내가 여기서 10년을 일했는데 진짜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이게 이 길이 정말 내 길인 아닌가? 길이 진짜 저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이렇게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좀, 게다가 제가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 취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크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처음에 사연을 보냈던 게, 이게 인간관계랑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일자리가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사는 이런 일자리가 다 인간관계랑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거의 약간 좀 이렇게 친한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을 주지 못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약점이 돼서 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원래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잘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전화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래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철들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일단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성 씨가 뭐예요? 저는 김 씨요. 우리 애기 엄마죠? 네네. 우리 김씨 기주. 일단 내가 뭔가가 저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딘가에.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씨 기주님은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입으로 다 해. 네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바른 말도 많이 하고. 제가 좀 약간 그 가식적이진 않거든요. 그냥 좀 그게 본인 입에서 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조금이 아니야. 그 본인 그런가요? 생각이야. 본인 입으로 다 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회사라는 게 단체잖아. 그죠? 나만 일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에 가시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갈 때는 그냥 좀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덕이 없어, 또 우리 언니야는. 인간의 덕이 있으면은 진짜 옆에서 친하지도 않는, 내가 이뻐하지도 않는 동료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럴 텐데, 인간에 일단 또 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언니야가 조금씩 이 성격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내이 하나의 성격을 누군가, 우리 언니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런 소리를 잘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언니가 해줬으면 해줬지. 맞아, 아니야. 맞는 것 기분 같아요. 나쁘게 왜냐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은 그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에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할때어좀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그거를 좀또 특히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어그좀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제 롤이고 제 몫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지게 느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충분히 많이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철들었네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것도 쉬운 용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누군가의 그냥 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본인이 조금씩 조금씩,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뀌어.
성격이라는 거는. 응? 네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가 참견할 부분이든 아니든 얘기를 좀덜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본인은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얼굴에서 나와.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와. 얼굴에서 저는 얼굴, 목소리는 어떻게 조절이 되는데 얼굴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 그래서 사람들이 말안 하고 있어도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좋고 싫고, 그리고 또 우리 언니아가, 우리 언니아가 이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좀 깔봐. 그런 경향이 많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말을 좀 듣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 왜, 그게 왜 그랬냐라고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런 얘기가 쭉,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듣긴 했었던 것 같아요. 들었었어요. 특히나 웬만한 남자는 신랑도 있겠지만 웬만한 남자는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해. 굉장히 무시해.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다고 언니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할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보살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남들도 그렇게 또 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니 친구들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직접적으로 언니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그러니까는 나한테 오늘 들었으면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 그리고 거울 보고 아침에 연습해. 시간 나면 5분이라도 내 표정이 어떤지. 제가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점수 왔을 때는 뭐 구슬해라 구슬해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다 이런 건데 오늘 지금 이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른 케이스야.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본인이 한 번이 그러니까 그거를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방법은 본인이 만들어야 돼. 내가 사람 대하는 말할 때 대하는 이런 스타일을 본인이 바꿔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제일 좋은 방법은 거울을 보고서는 목욕할 때나 샤워할 때나 뭐 세수할 때나 거울을 보고서는 혼자 얘기해 봐. 거울 상대로. 목소리나 목소리 듣기에는 참 어리고 상냥하고 진짜 참저 여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사주가. 절대 여린 사주도 아니고. 아주 그냥 본인이 이러면 이런 거야. 그좀 자기 주관이 약간 좀 뚜렷하다 보니까 고집이 좀 세다는 얘기는 좀센 듣거든요. 게 아니고요. 많이 세거든요. 본인 일이니까 좀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다른 거 없어.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이제 오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기 하시고 그래도 근데 제가 진짜 정말 심각한 기로에 섰거든요. 진짜 이거를 제가 그냥 재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업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왜 업종을 바꿔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어떠한 업종에 계세요? 저는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진짜,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저는 아니지만 제 능력을 스스로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보면 제가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니까 이게 정말 나는 그러기 싫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상대방 말이 맞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망각하고 내 길이 아닌데도 계속 이 길을 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이렇게 좀 도움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언니야, 제가 올해는 직장 바꿀 생각 하지 마세요. 응? 올해는 절대 어디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뭐 이렇게 툭 튀어나와도 한참 쉬어야 돼. 그리고 설사 누가 뭐또 연결을 해준다 그래도 여기보다 더 있으면 더 이제 덜하진 않아요. 근데 내년에 가서는 우연치 않게 내가 뭐 누가 지인이 뭐 연결을 준다든가 그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년에 가서는. 그것도 초반기는 아니고 지금 이 달보다 조금 더 지나서는 옮길 일이 있어요. 그게 한 내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년에 그럴 일이 있다고. 그것도 지금 이 달보다 조금 한두 달더 지나서 양력인지 음력인지 모르겠다. 7월 달 정도 들어서야, 내 지인이든 내가 뭐 알아본 뭐 회사든 어떻게 돼서 옮겨야 되지. 지금은 백날 내가 눈물 콧물 짜고 내가 다니기 싫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옮기란 소리는 내 입에서 안 나와. 그리고, 내가 애 놓고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도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만, 일만 내가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야. 주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응? 그쵸? 그러면 자존심이 때로는, 사람은 자존심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근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는 내 가슴에 상처만 더 내는 일이야, 그게. 결국은. 때로는 내가 민망해도 자존심 상해도 아, 내 한기로 그 상대방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 들어야지만이 되고. 우리 언니가 똑똑하고 다 좋아. 근데 좀 조금씩만 줄여. 자존심 강한 것도 좀 줄이고. 말이 나갈 것도 좀 줄이고, 거울 보고 연습, 표정 연습도 좀 하고, 응? 신랑 앉혀놓고 심심하면은 그냥 상사다 생각하고서는 연습도 하고, 애기 앉혀놓고 말 못하는 애기라도 앉혀놓고 주물렁주물렁 궁시렁궁시렁 서로 대화해봐. 그러다 보면 바뀌어.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올해 회사를 옮기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야. 아, 근데 이미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잘났어, 정말.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저는 기회를 못 잡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성급해? 어? 그 자존심 문제야. 그 자존심이 쌀을 주냐? 돈을 주냐? 언니 지금 아유 말해놓고 또 주워 담기는 더 힘들 것이고. 어쩔 수 없어. 그쪽에서 못 나가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는 그 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애 봐. 미안하지만 내 입에서 막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이거는 뭐 좋은 얘기 듣자고 전하신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뭐 통화하면서 기분이 나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성격에 문제가 많아. 첫째는 그걸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 그럼 아니면 애기도 덮는다잉? 그러니까 저기 하고, 내가 때로는 고개를, 사회생활에서는 내가 고개를 숙일 때는 확실하게 숙일 줄도 알아야 돼. 아셨죠? 그래서, 올해는 뭐 이런저런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 설사 답답한 마음에 나온다 한들, 가도 여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자존심 더 뭉개져. 차라리 집에서 공부해. 내그 도를 닦어. 좀. 아셨죠? 그래요. 제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제서야 삼재를 아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삼재긴 맞아요. 근데, 삼재라는 거를, 이제 들어온 삼재죠? 여보세요?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저 그래. 나가는 삼재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가. 작년이었죠. 아, 그러니까
오래 나가긴 나갔는데, 이 삼재, 뭐, 이 덕은 내가 아까 삼재 얘기가, 내가 착각했구나, 지금 여기. 삼재라는 그 얘기를 뭐, 이제 와서 뭐, 제가 뭐, 그것도 알게 됐고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삼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삼재 걸리시는 분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데 본인은 삼재가 지났다 하더라도 삼재하고는 엮지 마세요. 아,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삼재 나갔으면은 나갔으니까 잘 돼야지. 근데 회사 때려쳤다며.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작이야. 아까 뭐 말하는 도중에 나이가 많아서요. 물론 직장 생활에 이렇게 옮기다 뭐 이직 생활에 그 나이에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철이 이제 조금 들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본인이 자꾸 이렇게 성격을 좀 누르세요. 표정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체형도 여리여리한 것 같은데, 소갈딱지는 강철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본인이 나를 알아야, 그죠? 나를 알아야 상대방도 움직이고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옆에 있는 나보다, 그러니까 참, 뭐 내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게 조그만하고 뭐 진짜 지지를 아는 것도 없는 것이 나한테 까불고 있어 이렇더라도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싫은 사람이라도 얼굴 표정으로, 말로 안 뱉었으면 좋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걸 보고. 아셨죠? 네, 선생님,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한 가지 더 하면 500원.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만기가 되기는 해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그래서 혹시 좀 집을 좀 좋은 쪽으로 가면 혹시 제가 좀더좀잘 풀리지 않을까요? 아, 그거 말씀을 잘하셨네. 집이 작용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집을 앞으로 옮기면 괜찮겠다,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 저희 신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항상 그래. 그 집, 그러니까 보러 다니시면은 다그 집이 있잖아요. 그 주소가 있듯이. 그죠? 아파트에도 층이 있고 호수가 있듯이. 저는 이제 본인이 거의 어디로 간다 하면은 그집 주소로 보고 거기가 맞다,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만기가 다 되온다고? 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제 회사 가까운 쪽으로 집을 얻었는데 차라리 그냥 이 근처로 그냥 계속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다른 동네로 옮기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러면 들고. 옮길 때, 옮기려고 할 때, 만기가 다 돼서 이제 옮겨야 될 이유라면은, 옮길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어디를 보러 다녔는데, 물론 방향도 따지고 하긴 하지만, 저는 방향보다는, 내가 보러 다녔는데, 여기는, 이 집은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요. 했을 때 저는, 주소를 봐가지고, 그걸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준비를 할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언니야 저기 건강검진 항상 봤죠? 직장에 다니시니까. 유방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 이거, 유방이요? 네, 팁이야. 네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 고생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재수 보시고요. 네. 네.